너무나 많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의혹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이 포착된 겁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기 이제 정 PD랑 어떤 시민 그 여기 미국에 있는 교민 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이걸 그대로 이제 캡처를 해서 제보를 주셨는데 정 PD가 이제 그분에게 전화를 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전화를 안 하고 문자를 보냅니다. 공동기금을 재정을 담당하는 저에게 의논도 없이 이틀 동안 정 PD님이 전화를 기다려도 하지 않더니 LA로 갑자기 나타나셔서 은행 전액을 찾고 은행 계좌를 폐쇄하려고 하신 분이라서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 처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법정에서 소송을 하십시오. 저는 합법적으로 증거와 시애틀 대표와 합의해서 대처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 PD가 제가 지금 회사로부터 해임된 상태입니다. 그 돈은 시민들의 기금입니다. 제발 황 대표, 이 교민이죠. 황 대표에게 전액 보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황 대표가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 PD는 마리님은 저희 지시 없이 임의로 기금을 옮겼습니다. 이건 심각한 횡령입니다. 참고로 저 이제 마리라고 이제 하는 분은 네. 그 우리 이제 옵티머스 이제 사태 관련해서 저희 열린공감 TV와 많이 접촉을 했었던 옵티머스 전 대표, 네. 자산 전 대표인 이모 씨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정천수 그 전 대표의 이번에 그 시민 포탈을 위한 미국에서의 그 펀드레이징 그 과정에서 이제 재정 담당 CFO 역할을 하셨던 분이죠. 네. 자, 그런데 LA로 갑자기 나타났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그 원래 그럼 어디 있다가 이렇게 나타난 거냐 물어봤더니 필라델피아에 있었다는 겁니다. 필라델피아에서 6시간 비행기를 타고 LA로 와서 현금을 찾았다. 뭐냐면 필라델피아에서 LA로 오는 동안은 올 필요 없이 이제 제보자 얘기는 필라델피아에서 바로 그 계좌를 이체하면 되는데도 굳이 로스앤젤레스까지 날아가서 현금을 인출한 이유가 무엇이냐. 인출 시도를 하다가 이제 블럭이 됐습니다. 이게 차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그 의도가 무엇이고 그렇게 했을 경우 그것이 위법한 행위에 기금을 은행에 예치된 것을 이제 현금으로 무단으로 인출을 하려 했던 거니까요. 그런 것들이 저에게 제보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후에도 이렇게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점장님. 네, 잘하고 돌아오셨어요? 아니요, 아주 사기꾼이 다 됐어요. 왜? 내가 그 돈을 빼돌리려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누가 그렇게 그랬어? 그 정천수 대표랑 반대편 되는 사람들이. 그냥 그분하고 반대편에 계신다는 분이 어디 여기 계시는 분? 그 여기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다 가져가서 그 사람들 그 돈 갖고 어떻게 했대요? 그 돈을 페이팔로 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버렸어요. 아, 한국으로 보냈어? 네. 근데 그 16만 불을 다 보내가지고 그걸 택스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 개인구좌로 열어놨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회사로 보내버려가지고. 개인구좌로 열었던 걸 회사로 보내서. 근데 네. 뭐 보낸 사람은 그 사장님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보낸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 책임이지 그러면. 그러니까. 저기 월사고에다 열어놓은 구좌를 네. 개인 조인 어카운트를 열어서. 네. 네, 그래서 캐셔책을 만들어 오라 그랬는데 그 웰스파고가 또 그 구구자를 그 사람한테 연락하는 바람에 그렇죠. 그 사람이 그 사이에 몰래 와가지고 다 했다는데 그 웰스파고가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예를 들어서 권 사장님하고 그 정 사장님하고 둘이가 이제 조인 어카운트를 열었어요. 네. 그럼 그자는 정 사장님이 100%의 라이트를 가지고 권 사장님이 100%의 라이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원이 각각 100%의 라이트를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 저기 꼭 둘이서 엔드로 해야 될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면 그냥 A or B니까 A가 있는데 이제 그동안은 A가 썼어. 그런데 이제 B가 와서
찾겠다고 그래. 네. 비가 와서 찾겠다 그러는데 그거를 A한테 확인을 그 사실은 할 필요도 없어. 그 라이시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확인하는 바람에 웰스파고에서 쓸데없이 확인하는 바람에 일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B라는 사람이 찾겠다 그럴 때 A라는 사람한테 연락을 했어. 네. 그러면 B라는 사람한테도 똑같이 B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A라는 사람한테 연락했던 것처럼 A라는 사람이 다 찾겠다 그럴 때 B한테 연락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프리즈 시킬 수 있도록. 그렇지. 근데 이제 웰스파고가 그 역할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네. 돈이 있으면 사실 변호사 시켜가지고 은행법 아시는 분한테 수하면 되는데 이제 다 그게 돈이 들어가니까 총알이 없어서 못하시겠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은행이 그렇게 거대한데 그걸 수할만 할까? 그렇지 않아도 그 당시에 있었던 변호사가 이거는 은행이 잘못한 거라 수할만 하다고 또 그러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 은행이 잘못했어요. 네. 근데 지점장님 그게 은행마다 그런 어떤 그런 룰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뭐 그게 무조건 뭐 룰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기본 컨셉이에요. 아, 그거는. 자, A하고 B가 조인 어카운트를 열었어. 네. 그러면 A or B잖아. 네네. A or B로 열었으니까 A가 찾아가든지 B가 찾아가든지 네. 그냥 누가 찾아가도 남아있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이거 찾아간다 그러는데 괜찮아요? 보통 이렇게 우리가 연락 안 해요. 아... 본인이 왔기 때문에. 네. 네, 본인이 와서 클로즈 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아, 지금 그 A라는 사람이 그동안에 이제 쓰고 있었어. 근데 네. 갑자기 B가 나타나서 이거를 하겠다 그러는데 A라는 사람한테 이 B가 돈 찾아가겠다 그러는데요. 이렇게 연락을 안 한다고요. 그 돈이 액수가 많더라도? 많건 안 많건 간에 B가 거기에 그 구좌의 오너잖아. 네. 네, 그러니까 왜 여태는 A가 찾다가 B가 찾아가지? 그렇게 하고 이제 다우선이 있을 수 있죠. 여태까지 있을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함으로 해서 B가 찾아갈 수 있는 찬스를 A 그 은행이 이제 놓쳤잖아. 그렇지. 놓쳤는데 그 다음에 A가 그러면 그 사이 와서 찾아갈 때 B한테도 똑같이 페어하니 서비스를 했으면 괜찮은데 B한테는 안 알려줬잖아. 그렇죠. A가 찾도록 내버려 두고. A가 그냥 자기 웰스파고 은행이 있으니까 그냥 계좌 이체를 자기 계좌로 해버렸지.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 그 밸런스가 제로가 됐으면 그 일단은 한번 얼럿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일거리를 만들었는데 하여튼 제일 큰 실수는 A와 B가 있는데 B가 돈 찾아가려고 한다고 A한테 연락한 게 은행이 잘못이기는 해요. 그렇군요. 뭐 커리시로 할 수는 있지. 커리시로 할 수는 있었겠지만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는 일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B가 돈을 다 날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근데 은행 쪽에서 이제 얘기할 때는 저희가 돈을 찾기만 하면 해줬을 텐데 그걸 클로즈했다 그래서 연락을 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클로즈를 하겠다 그래서 연락을 했다고? 그런데 약간 이상하다는 쪽으로 또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가 괜한 의심을 사게 됐지. 왜냐하면 그 돈으로 그 돈에 거의 뭐 100% 받은 사람은 그때 같이 뵀던 정천수 대표라는 사람이 받은 건데 계속해서 그쪽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이제 저희는 그 돈을 다 받고 그 계좌를 클로즈 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아, 근데 저한테 왔을 때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은행에 있는 사람들은. 네. 그 쓸데없는 일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나중에 은행에 어떤 라이빌리티가 생길까봐. 네. 그렇긴 해. 그랬는데 이제 그래도 B가 와서 클로즈했다고 A가 와가지고 왜 내 허락을 안 받고 니네가 맘대로 클로즈했냐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군요. 네. 정당하게 와서 클로즈했기 때문에 정당하게 와서 요구한 거기 때문에 네. 네. 은행이 A한테 아니 물론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커리씨처럼 네. 둘이 와서 그런데 한 사람이 몽창 돈을 빼. 그러면 이제 좀 퀘스천업을 하잖아요. 네.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어칸 클로즈 하는 거 동의하세요. 나라도 한번 연락해 보세요. 이랬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이 어칸 클로즈 하려 그러는데 클로즈 하는 거 맞으세요? 이렇게 한 번쯤 해봤을 것 같기는 해.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돈을 다 빼버렸으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기는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지점장님 그때 당시에 저희 법인 계좌를 못 열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정확히 은행에서도 사실 그게 어떤 뭐 다른 이유로 이렇게 막 계좌를 안 열어주기도 하고 그런가? 권 사장님 때문에 도와드리려고 네. 이제 되게 많이 이제 물어봤잖아요. 맞아요. 물어봤는데 아, 우리 오피서들이랑 와서 듣더니 너무 이상해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그 사실은 이제 지금 얘기인데 열린 공감이라는 데를 인터넷으로 들어가 봤대. 그랬더니 이미 열린 공감을 대상으로 정 대표님 상대로 수가 걸려 있는 게 굉장히 여러 건이 뜨고요. 그다음에 그분의 얼굴 검색할 수가 있나? 수가 걸려 있다고? 그러니까 거의 인터넷 들어가서 열린 공감을 찾았대나 내가 이게 열린 공감인가 뭐 그렇대 그랬더니 인터넷 들어가서 열린 공감을 뒤져봤더니 열린 공감에 이제 그 정 대표님 얼굴이 뜨는데 딱 우리한테 왔던 그분인데요. 그분이 수가 너무 여러 군데 걸렸대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아 정 대표님이 돈을 한국에서 많이 해먹고 미국으로 도망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니 뭐 그런 거는 아닌가 본데 아무튼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얘기니까 그냥 할 수 없는데 하여튼 일단 거기에 그 인터넷에 너무 배뉴스가 많아요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냥 안 열어주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그날 그 돈 잃어버리고 저희가 그 돈을 빼려고 했었는데 그거 저희는 횡령하려고 그랬고 그 돈을 빼돌린 사람은 그 돈을 지켰다고 막 이렇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아주 죽는 줄 알았고 지금도 그 돈 때문에 뭐 신고하네 마네 하고 그 돈 아직 다 주인을 못 찾아갔으니까 그 돈 때문에 아주 저 정 대표랑 저하고 아주 가루가 됐어요. 아예 그거 한국이요 그 이상하게 그 소셜미디어 가지고 장난치는 게 무서워서 소셜미디어가 그 가짜뉴스 만들었는데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지금 이제 미국 들어왔고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돼서 제가 그 캐시어 책을 받아다가 디파짓을 하려다가 법인도 못 만들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그걸 띄어먹으려고 했다고 지점장님한테 안 가고 그걸 둘이서 나눠 먹었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막 지점장님한테 확인 받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엄청 했어요. 근데 왜 전화가 안 왔어? 내가 오면 그렇게 얘기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랬구나. 저는 이제 계속 지점장님 그때 또 휴가 중이어서 연락이 안 됐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할 거라 그래서 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휴가 중이어도 전화 오면 내가 설명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화가 안 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다른 방법으로 마무리를 하시나 보다 그냥. 아니야 저 지점장님이 또 휴가 중이신데 제가 그 카톡으로 물어봤을 때 이제 그냥 대답해 주셔가지고 네. 또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 줬어 그 사람들한테. 그랬구나. 불편하실까 봐. 나중에라도 하라 그러세요. 하나도 불편할 거 없어요. 이상한 방법으로 해서 뭐 은행이 도와주려고 그랬던 게 전혀 아니니까. 또 그때 그 상황에서 또 정천수 대표랑 저랑 지점장님하고 만나서 뭐 그리고 그것도 의심했어. 참 우리가 그때 왜 법인 계좌를 뭐 왜 거기서 열어야 되냐 내지는 뭐 했냐 그리고 지점장님 뭘 도와줬냐 이러면서 지점장님하고 변호사 사무실하고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한 서류 있잖아. 네, 근데 그냥 그렇게 가짜뉴스 만드는 사람은요 모든 끝나풀만 잡으면 뭐든지 갖다 엮으려 그래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아이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서 저는 이제 혹시라도 지점장님한테 불똥 튈까 봐 아니에요. 나 불똥 튀게 뭐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뭘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뭘 불똥이 튀어.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나중에라도 또 와서 얘기하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잘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점장님 괜히 괜한 또 걱정 끼칠 뻔했어요 더. 아이고 제가 막 데리고 가는 사람들마다 항상 말썽이서 큰일이야. 아유 참. 아 괜찮습니다. 네네. 뭐 그러다가 또 좋은 일도 생길 거지. 알겠습니다 지점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뭐 어차피 캘리포니아에서 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에 타주에서 법인 계좌를 타주에 있는 은행에서 오픈할 때에는 서류가 추가적으로 더 들 수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캘리포니아에서 했으니 캘리포니아에서 법인 계좌를 열어라 뭐 이렇게 추천해 주신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이제 제가 생각이 되죠. 네, 그러네요. 네. 좀 안전하게 그동안 보관하고 있었던 돈을
그 교민들을 대표하는 신망 있는 우리 시애틀에 있는 그 우리 시민단체 대표한테 보내려고 했다고 얘기한다면, 네. 저 계좌가 웰파르스 파고죠? 웰스파고. 그래서 웰스파고의 이제 지점이 제우슨 성분이었다. 네, 저 필라델피아에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그 교민 대표분한테 전화를 해서 네. 교민 대표분의 이제 계좌를 물어보고 그리고 난 뒤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웰스파고 지점에서 바로 계좌 송금을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취재한 결과는 그 시민단체 대표한테 돈을 보낸다고 하면서 정작 시민단체 대표한테 연락도 없이 그리고 그분한테 계좌도 어느 계좌로 보낼지 부분들에 대한 확인도 없이 무작정 LA로 날아가서 먼저 18만 불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을 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미국도 그 와이어드 트랜스퍼라고 우리처럼 계좌 이체 됩니다. 계좌 이체가 되죠, 당연히. 계좌 이체가 되기 때문에 6시간이나 비행기 타고 LA까지 날아갈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은행 계좌로 송금을 하면 됩니다. 근데 왜 비행기를 타고 LA까지 가서 굳이 현금을 전액을 찾으려고 했을지. 그러면 뭐 어차피 캘리포니아에서 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에 타주에서 그 법인 계좌를 타주에 있는 은행에서 오픈할 때에는 서류가 추가적으로 더 들 수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캘리포니아에서 했으니 캘리포니아에서 법인 계좌를 열어라 뭐 이렇게 추천해 주신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이제 제가 생각이 되죠. 네, 그러네요. 네. 근데 저 계좌 자체가 지금 정천수 PD는 무기자로 갔거든요. 이스타로 갔기 때문에 네. 본인 명의로는 계좌를 개설할 수 없죠. 그렇죠. 현재 계시는 그 CFO를 맡으신 마리라는 분하고 공동 계좌를 열었는데 이제 그거를 돈을 다 빼고 계좌를 닫으려고 하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당연하게. 저분한테 미리 이제 그걸 좀 상의를 했어야 될 상황이기도 했죠. 네. 근데 갑자기 이제 돈을 찾아서 뭘 하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엉뚱하게 다시 마리님은 저희 지시 없이 임의로 기금을 옮겼습니다. 이는 심각한 횡령이에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이제 의심이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저 돈을 이제 옮겼다 그러는데 문제는 이제 저 모든 상황이 네. 지금 한국에 열린 공감TV가 관리를 했다면은 그렇죠. 일어날 수 없는 네.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이 들고 있다가 누구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갔다가 또 어떤 모르는 사람한테 갔다가 계속 돈이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 동안 그러니까 개인이 들고 있다가 누구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갔다가 또 어떤 모르는 사람한테 갔다가 계속 돈이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 동안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어저께 그 긴급 방송할 때 네. 그 권혁 기자라는 분이 이제 댓글을 많이 달았어요. 네네. 뭐 좀 이따 뭐 정피디의 입장을 발표하겠다라든가. 네. 근데 이제 권혁 기자가 살고 있는 곳이 LA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추측해 보면 네. 그 LA에서 아마 환치기 하는 분들에 대한 취재를 아마 권혁 기자가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네네. 그래서 그 인출을 해서 아마 환치기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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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을 하고 아마 그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어떤 그 뒤에는 이제 그 권혁 기자가 또 추가적인 해명이 있어요. 해명도 얘기할 겁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네네.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저 권혁 기자입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전화 처음 드리네요. 정모라고 하는 사람이 인출한다라고 하는 거 은행에서 통보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 황 대표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네. 그래서 황 대표님,
그 정천수 씨하고는 연락이 됩니까라고 했는데 황 대표님이 거짓말이긴 하지만 네. 나도 연락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임마리 씨는? 그러면 황 대표님은 왜 임마리 씨가 아니고 권 기자님이 이제 뭐 취재한 내용이잖아요. 네. 네. 예. 그러면 황 대표님 입장에서는 왜 임마리 씨랑 이혁진 씨한테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 제가 돈을 받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정 대표님하고 연락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제가 연락이 된다고 말을 하면은 아, 그쪽하고 통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를 경계하겠죠. 그래서 경계심을 풀기 위해서 저는 지금 정 대표님하고 연락이 안 되고 안 된다라고 말했죠. 네. 네.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전화를 끊더라고요. 네. 그래서 녹취를 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어제 제가 방송 잘 봤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권혁 기자님. 네. 권혁 기자님 저한테 전화를 지금 저기 국제 전화로 하셨어요. 아, 네네네. 네? 괜찮아요. 네, 국내에 있으면 국제 전화로 지금. 아니, 제 전화 갖고 왔으니까. 제 전화가 로밍이 되니까. 네, 그래요? 네네네. 왜 황 대표는 거짓말을 했을까요, 두 분한테? 그럼 이혁진 씨하고 임마리 씨하고는 아직도 연락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아유. 권혁 기자님. 네. 지금. 네, 전화 거신 의도가 뭔지는 잘 알겠는데 네.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네. 아니 중요한 건 지금 그분들 얘기만 듣고 방송을 한 것이 허위 방송이잖아요 거의. 그건 아시잖아요. 그거는 솔직히 아시잖아요. 그건 솔직하게. 네, 지금 제가 또 전화를 이어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 제가 그렇게 방송에서 총 얘기했는데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신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 이혁진 씨하고 같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아니 같이 있었어요 그 현장에. 그리고 저기 권혁 기자님이 네. 그 환치기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아 제가 환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까? 박병. 네, 아 그래요. 어떤 언론 대언론 서비스. 대국민 언론 서비스를 한국 국내에서 할 경우에는 이제 그 선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시로 열어보고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꾸 뭘 열어보고 확인하고 이럴 개연성이 높아서 조금 더 불편하죠. 이쪽에 이제 수사 협조를 요청해야 되고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유튜브도 그렇고 구글 서비스가 미국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도 구글 코리아가 있긴 하지만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불편한 방식을 채택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서비스를 한 게 어떻겠나 그 얘기를 좀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 포털 시민 포털이 뭐 불법적인 내용을 올리거나 절대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지만 정부가 불편해할 만한 어떤 정보라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한국에서는 언론사들이 전부 정부 눈치 윤석열 부부 눈치 보기 바쁜데 그런 눈치 안 보는 어떤 그런 필터링이 좀 덜 되는 그런 언론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미국에서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설명들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다 이해하실 것 같고 또 네, 박 기자님, 저 권혁입니다. 네. 네, 잘 계시죠? 네. 네, 잠시 통화 가능하시죠? 네. 어제 뭐 방송을 봤어요. 네, 네, 네. 아이고, 뭐 방송을 했는데 어떻게 잘 보셨어요? 네, 봤는데. 네.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깝다고. 그죠. 저도 안타까워가지고. 그, 신부님 얘기는 왜 하셨어요? 신부님이 그때 말씀하지 말라고 막 신신당부 하셨는데.
그 같이 식사할 때도 신부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 제 말 들어보세요. 네. 여기 정 PD가 지금은 할 수 있는 제일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네. 돌아와서 대화에 임하는 겁니다. 그 대화에 임하면 원래 자리로도 돌아갈 수가 있나요? 아니면 그거는 그냥 대화에 임하는 것 뿐인가요? 그것도 다 열어놓고 얘기를 해야죠. 제가. 네. 뭐 저때 저 심혁 기자한테 환치기 얘기도 저한테 하시고 강진구 기자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제가 환치기 했대요. 그 저기 박대영 기자님한테 제가 환치기 했다고 불었대요. 제가 언제 강진구 아니 박 기자님한테 환치기 했다 그랬어요. 환치기 한 걸 취재했다 그랬지.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환치기 했다고? 뉴부시 조금 일들이 제가 아니 뉴부에서 일을 제가 얘기를 했죠. 네네.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또 자기 그러니까 아, 너 박대영 기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닌데 저한테 환치기를 한 거를 박대영 기자가 들은 걸 본인이 알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가 없었어요. 취재 얘기를 했죠. 근데 네. 그 얘기를 할 게 아니고 네네. 뭘 여기 뭐 얘기했던 걸 흠집을 찾아서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방송할 때는 뭐 심혁 기자 같은 친구는 뭐 환치기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모르는 시청자를 듣기에는 정말 아, 환치기를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하게 만들고 제가 그때 그 얘기는 적절치 않다고 얘기했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 그 얘기도 근데 그 심혁 기자한테 박대영 기자님이 해주신 거라면서요. 심혁 기자 원래 안다고 그랬어요 저한테는. 제가 그 얘기를 그 심혁 기자 그한테는 권혁 그 기자가 취재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더라 했더니 아무튼 그런 얘기가 지금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본질이 아닌데 방송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이쪽에서 뭐 한다고 하시니까. 지금 환치기 얘기를 몇 번 하세요 지금? 아니 환치기 얘기를 몇 번 하나마나 들은 사람은 그게 비수가 돼서 꽂혔어요. 그걸 100 번 하는지 1000 번 하는지. 예, 심혁 기자하고 통화를 하세요 저한테 얘기해. 네,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어쨌든 박 기자님 그 말씀을 감사하고요. 근데 박 기자님이 저 혹시 뭐 마지막으로 그럼 그 신부님께 하실 말씀이 혹시 있다면 좀 있으실까요? 신부님한테 제가 직접 할게요. 네. 왜냐면 기자님이 중간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방송을 안 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직접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잘못됐다거나 이런 표현을 안 하셨잖아요, 아직. 그래서 그런 거죠. 그쪽에서는 지금 박 기자님을 정말 뭐 굉장히 호의를 가지고 선의를 가지고 대했는데 어떻게 신부님까지 말씀하시느냐 이거는 굉장히 저희들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거든요. 신부님에게는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저 얘기하는 게 맞죠. 그렇게 또 제 말을 또 어떻게든 왜곡 아니니까. 아, 왜곡을 할 때 있었나요? 그냥 신부님이 줬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좀 뭐 말 나온 김에 빨리 좀 연락을 신부님한테도 하시고요. 해주시고, 그리고. 신부님? 네. 그럼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네. 알아서 조금 빨리만 해주세요. 네. 그리고 그 시애틀에 오셨을 때처럼 그 중재를 하시러 오신 것처럼 지금도 좀 좋은 중재자 역할을 좀 부탁드려서 최소한 원상 회복은 돼서 예전에 열린 공감처럼 좀 잘 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하여튼 그 저 22일 이사회 참석은 꼭 그 해달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목소리) 그래서 이제 권혁 기자는 이렇게 이제 반론을 했어요. 아, 이 내용에 대해서. 네. 여튼 정 대표는 LA 한은행, 제가 지금 일부러 오타를 안 고쳤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분이 손댔다 그럴까봐. 정 대표는 LA 한은행 CBB은행의 법인계좌를 만들고 그 모든 내용을 은행 담당자에게 모두 이야기했고 실질 진보연대로 넘기고자 거의 한 실시간으로 통화하며 진행했는데 결국 법인계좌도 설립 못했고 법인계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법인계좌를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법인 계좌를 못 만들었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은행적 심사에서 요즘 제일 위험한 뉴스 생산 유튜브라는 유해 컨텐츠라는 이유로 저기 열린공감 TV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 네,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와중에 제 이모 씨 그 마리의 남편이죠. 이모 씨의 와이프 개인 계좌로 온라인 이체를 해 버렸던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아, 결국 이제 개인 계좌로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아침 9시부터 은행에 예약했었는데 은행에서 일처리를 직원이 결국 은행 직원의 잘못으로 이것이 뭔가 문제가 생긴 걸로 그렇게 반론을 해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려면 요 계좌 18만 달러 미국에서 거둬들인 그 모금을 파킹해뒀던 이 계좌는
정 대표하고 그다음에 이 대표의 와이프였던 마리 이게 공동 명의로 그 은행 계좌가 개설이 돼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정 대표의 경우는 마리 본인 설명은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마리가 돈을 뺄 미리 자기하고 상의 없이 뺄 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자기가 먼저 선제적으로 가서 마리한테 알리지 않고 18만 달러를 빼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네네. 자, 그리고 18만 달러를 빼서 저기 설명은 그런 거죠. 그 법인 계좌를 만들어서 그 법인 계좌에다가 그 파킹을 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의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저게 여기서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궁극적으로 법인 계좌에 파킹 시키는 게 아니라 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애틀 진보연대, 시애틀에 있는 우리 이제 시민단체 대표에게 이걸 넘기려고 했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제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상당히 상식적이지, 납득이 가지 않는 게 바로 그 계좌에서 시애틀 진보연대 분의 이 지정하는 그런 계좌로 바로 그냥 계좌 입금하면 되는데. 네. 그죠. 바로 그 계좌에서 시애틀 진보연대 분의 이 지정하는 그런 계좌로 바로 그냥 계좌 입금하면 되는데 네. 왜 굳이 다시 또 법인 계좌를 만들어서 그 법인 계좌로 돈을 파킹을 한 후에 그거를 진보연대 시민단체 대표에게 넘기려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연 이러한 과정들을 하는 데 있어서 황 대표하고 사전에 상의를 했었느냐 그러니까 상의를 안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의를 안 한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법인 계좌를 만들어서 이 법인 계좌를 만든 후에 이걸 대표님한테 보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황 대표와 사전에 상의를 했다고 한다면 시민단체 대표하고 그러면 이 과정이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네. 그러면 이 마리가 무단 인출하는 것을 먼저 막기 위해서 자기가 선제적으로 가서 마리가 돈을 빼기 전에 본인이 법인 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넣어서 그 진보연대 시애틀 진보연대 대표한테 보내기로 했다. 네. 이러면 말이 되는데 이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그 이거는 정천수 전 대표가 해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저는 모든 거를 다 그 정 대표님하고 계속 실시간으로 통화를 했기 때문에 예,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네. 정 대표님이나 아니면 권 기자인 저를 이렇게 못 믿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혹시라도? 전혀 없습니다. 네.